보기 전부터 울면 어떡해. 근데 언니 하나 물어볼게. 지금 네. 집안에 신랑 모시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언니 들어오는데 신명이 이렇게 따라 들어와? 응? 언니 결혼했어요? 네, 했어요. 응, 지금 일찍 했어요. 일찍 했어요? 그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은 응, 아직까지 살고는 살고는 있어요. 있어요? 서방을 보더라도 답답하고, 맞아요. 자식을 보자니까 더 답답하고, 세상에 갇힌 새 같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은 여러 갈래 다 갈래가 있는데, 뭐를 할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진짜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은 속다 들어가고. 점을 보러 안 다닌 건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점을 보러 다녀도 답답한 건 똑같고. 언니 보고 신받으라 그래요? 맞아요. 뭐 때문에 신받으라 그래, 사람들이?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뭐 얘가 주려고 해서 뭐 빈신분이 있다고 받으러 가고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또 저기 신랑 쪽에서도 많이 피고 들어온다 하시고 아니면 네가 아니면 네 딸이 그렇게 된다 하시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제가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선생님 옛날부터 많이 유튜브로 배웠어가지고 그래요. 다행히 딱 연결해 주셔가지고 네 원래는 더 멀었었는데 땡겨서 왔거든요. 일단 잘 오신 것 같아요. 언니야. 일단은 신명은 보여요. 언니,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언니가 마지막 타임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언니를 봤을 때, 아까 이렇게 문 열면서 인사부터 먼저 했는데, 그때부터, 저 언니 가물인데, 라고 내가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어. 그래서, 참 많이 답답하고 힘든 세월을 살고 있겠구나 싶었고, 신명은 맞는데, 우리가 여물질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네. 받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맞아요. 받을 시기도 아닙니다. 맞아요. 왜냐면, 신이 완전히 확 들고 찬다 그러면 서방이고 자식은 내던지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6년 전에 신랑이 외도를 한번 하고 나서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뭐가 무척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잠을 못 자고, 가슴이 너무 쪼여가지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 자려고 누우면,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이 전기가 계속 온몸에 다 흐르고, 그리고 저희 딸도 지금, 엄마 자꾸 냉장고 앞에, 그래요. 하거든요. 일단은 여물질을 못했고 신명을 무조건 받아서 답이 없어. 너 무조건 신의 길을 가야 돼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들고 치는 시기는 아니에요. 이거를 조금 달래고 간다면 시간을 벌거나 시간을 벌면서 잘 닦아 간다 그러면은 자정을 시킬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겁을 안 먹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당이 돼야 된다면은 내가 선택권이 없어요. 신이 나를 선택했다면 인간은 선택할 선택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신의 길이긴 하나 이거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 틀려져요. 이거를 그냥 묻어놓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기에는 조금 그렇고, 기운이, 그런 기운들을 들고 치고는 있고, 들고 왔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주고는 가야 될 시기예요. 그래야지 아이도 자정이 되고, 우리 신랑도 성격이 들고 날고예요, 지금. 미친놈 같아, 진짜 어쩔 때는. 맞아요. 그리고 인형 어쩔 때는 맞아요. 확 새끼가 좋아서, 나한테 너무 이렇게 막 하다가, 또래로 또라이 같아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지 혼자 지랄 발광이 나고 집을 나간다 그러고 막 온갖 지랄을 다 한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시댁에는요 시준바람이 불어오더라. 그게 우리가 한양에는 불사바람이라 그러고 이제 이남에서는 시준바람이라 그러고 이제 이북에서는 그거를 북이바람이라 그러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지역마다 부르는 호명이 틀려서 그렇지. 그래서 이남으로 얘기하는 시준바람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집안에 가정 칠성에서 단지를 모셔놓고
빌던 집안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댁이. 신랑 쪽이. 네. 네네. 대대로 내물림이고 자식이 귀해서 네. 아들 달라고 빌었고 양자로 가고 양자로 오고 자손이 귀해서 아들 달라고 빌었던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놓고 나니까 그 자식이 또 귀한 자식을 놓다 보니까 명기를 달라. 우환 없어 달라. 자식 잘 키워달라고 할머니들이 빌고 빌어 내려왔던 집안인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 걸 전혀 안 하신단 말이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 거랑 아예 담 쌓고 있고 뭐 전에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실까. 네네네. 때로는 뭐 제사도 뭐 할 때마다 입을 대던가. 무슨 말인지 알죠? 제사도 이제 성신껏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신 귀찮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가. 그리고 조상을 듣고 내 입을 쪼다댄다고. 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상에서도 치격이 나는 격이고 빌던 불이는 공을 제대로 닦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시어머니 쓰라의 자식들이 안 풀리는 거야. 우리 신랑만 그런 게 아니라 집안 자체가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부귀 바람이 그런 거예요. 이 부귀 할머니라는 건 자손을 점지하고 자손들을 편안하게 도와주고 가정의 우환을 막아주시는 역할을 내 가정을 위해 돌봐주시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거를 우리 시어머니가 해야 될 몫이 있단 말이야. 네. 집안의 장남 역할을 해야 되고 남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어머니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전혀 그걸 하고 있지 않으니 그거를 우리 밑에 대로 넘어온 거야. 그런데 우리 또 그거를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집집이마다 시끄럽고 분란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저희는 어머님이 안 하시니까. 모였다 그러면은 치격이 나고 네. 시끄럽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신명도 신명인데 이 부귀바람이에요. 불사바람이고 시준바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대주가 한 번씩 미친 개가 되고 어쩔 때는 지가 무당인 것 같아. 지가 아는 소리를 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기는 내가 있는데 맞아요. 오히려 지가 가르치듯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맞아요. 지가 앞을 내다보듯이. 맞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시댁이 지금 그 시댁의 고모가 암 사기고 저희 아버님이 암 사기시고 그리고 저희 고모의 아들도 갑자기 이제 뭐 의료 사고 같이 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할머니도 오늘 내일 하시고 지금 정말 풍지 박살일 거예요. 네. 안 풀려요. 그러니까 집집이마다 지금 현재 우환이 깃들어 와 있다고. 네. 선생님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잘 잠재워 놓으시면 내 딸도 안정될 거고 신랑이 많이 안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신랑만 안정이 돼도 언니가 살 것 같을 거야. 맞아요. 그 비유 맞춘다고 언니가 너무 힘들어. 맞아요. 진짜 이혼하고 싶은 말이 굴뚝 같은데 애 때문에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자신감이 없어. 맞아요. 이혼할 자신이 없다고. 맞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혼할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든 이걸 잘 만들어서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 그거를 잘 만들어서 그거를 잘 달래서 하면은 이 조상 할머니란 말이야. 살아생전에도 자식을 위해서 빌었던 할머니고 돌아가셔서도 이 자손을 위해서 오는 할머니란 말이야. 그게 누구냐면 우리 대주한테는 증조 할머니야. 뭔 말인지 알겠죠? 네네네. 우리 시할머니한테 시어머니죠. 아 그죠. 그 할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으니까 들고 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거를 잘 이제 잠재워만 주면 언니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걔가 계속 절 계속 흔드시는 분이 지금 증조 할머니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 집 며느리니까. 그리고 우리 친정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친정도 말이 많고 탈이 많아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아무튼 거. 그러니까 친정도 말이 많고 탈이 많고 우환이 많아요. 친정 부리도 들여다보게 되면은 심의 부리가 있어요. 맞아요. 친정의 외가 쪽으로. 네, 맞아요. 외가 쪽으로 천 없어도 신을 받들었던 양반도 있고, 신이 왔는데 신을 거부한 양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리로 해서 나한테 찾아오는 거야. 근데 나는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이 시댁 부리로 잡아서 이 시준 할머니를 잘 받들어서 언니가 잘 모시면은 그런 것도 조금 막아내 주신단 말이야. 그러면 좀 덜 힘들죠, 아무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돈은 돈대로 나부끼고 네, 맞아요. 몸은 몸대로 치고 맞아요. 잠은 잠대로 제대로 못 자고 맞아요. 신랑은 신랑대로 지랄 맞고 딸은 딸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언니가 숨쉴 구멍이 어디 있냐고. 맞아요. 저희 아들도 자폐증증이라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숨쉴 구멍이 없어.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언니가 좀 생각을 해서
그것만 잘 알아줘도 언니야 많이 잠잠해질 겁니다. 자중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자중해드리고 나면 저는 그냥 평범하게 저희 딸이랑 아들이랑 평범하다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죠. 왜? 신랑이 들썩거리는 게 덜하면 집안이 조금 화기애애해지고, 화기애애해지면 안정이 될 거고, 안정이 되면서 내가 자식들 더 살갑게 돌볼 수가 있을 거고. 선순환이 되는 거죠, 선순환이. 이해가 가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어쩔 때는 내가 나를 보면 좋아 죽을 것 같은 것 같은데도 네, 어쩔 때면 나를 그렇게 미워해. 맞아요. 뭐 이제 나 없이는 절대 못 산다고 그러면서도 나만 보면은 트집을 잡고 미워한단 말이야. 맞아요. 무시하고. 그게 우리 신랑도 식성 발음이 도다르고 신명 발음이 도다르고 우리 신랑도 지정신이 아닌 거야. 술을 한참 너무 마셨던 사람인데 2년 전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술을 마셔요. 그게 조상 바람이 귀신 바람이야. 저희 아버지가 저희 시아버님이 지금 누워 계시거든요. 이제 호흡기로 연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은 저희랑 좀더 오래 계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너무 많이 싸우는 모습만 보여드려가지고. 아이고, 6월달, 7월달. 조금 힘드실 것 같아. 6, 7월달 또 고비야.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언니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니가 신을 받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신을 받아서 될 문제도 아니고 집안에 상문이 진진하게 불어들기 때문에 이 시기 때 신을 받아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언니가 신을 받는 데서 이 모든 부분들이 다 가라앉혀지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저는 언니 보고 신을 받지 말라는 소리가 나와요. 신을 받지 말고 가정 칠성으로 해서 내가 잘 닦고 그 부분만 잘 이제 만져주면서 가면 충분히 자정이 되고 안정이 돼서 갈 겁니다. 저희 친척 오빠가 보면 외숙모 쪽에 외삼촌 쪽에 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벌초를 안 하고 하면 들고 조상님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걸 자기도 알고 매번 벌초를 하시는 저희 친척이 있어요. 그렇게 저도 이제 가꾸고 제사 지내고 해야 이제 그쵸. 빌어야 한 6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빌변 되는 게 아니라, 언니 집안에, 그리고 제사도 잘 모셔야 되고, 조상을 잘 섬겨야 되고, 잘 섬겨야 되지만은, 만신내와 같이 손잡고, 구슬하든, 뭔가가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할머니 목 잡고 해가지고, 집안에 이제 내가 단지를 모실 순 없어도, 그 할머니 목 잡고 한번 빌어주고, 빌어주면서 조금 자정시켜가고, 자정시켜가면서 그거를 내가 이제 득을 보기 시작하잖아. 그럼 언니가 그 양반들을 더 섬길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시기에 맞게끔, 때에 맞게끔, 또 이제 시기가 되면은 또한 번씩 빌고 살고, 이렇게 그 뭐지? 정성을 들이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꼭제 만신 해주셨으면 아유, 만신들이야. 뭐 단골들이 와서 손잡는데, 그거를 내팽개치는 만신은 없을 거예요. 근데 돈 없다고 해서 내팽개치는 만신은, 단골이 돈 없다 해서 내팽개치는 만신은 그건 만신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은 작은 돈이라도 해서, 작게라도, 정성을 들이지 못한다도 내 신당에 왕래를 해서 내 신령님한테 매달리는 단골이 있다 그러면 그 단골을 위해서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게 만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은 하지 마시고, 최소한 언니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선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같이 맞잡아 가면 될것 네, 같아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